누구시죠? 아, 경찰입니다. 놀랄 거 없어. 이제 시작이야. 상처주고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결국에 가장 많이 상처받는 사람은 당신이 될 테니까. 퇴근한 거 아니었어? 퇴근했다가 집에 데려다 줄까요? 급한 메일 확인해야 한다며. 얼굴은 왜 빨개지니? 그러지 마요. 빨리는 극복이 안 되니까. 내게 너 하나로 물든 시간만이 흘러갈 뿐이야. 사랑해요, 고마워요. 따뜻하게 나를 안아줘. 이 사랑 때문에 나는 살 수 최근 심경이 어떤지 저한테 한 말씀만 드려드립니다. 무슨 심경 말씀하시는 거죠? 유튜브 자랑하시죠. 엄마를 되돌아 가시죠. 죄송 기사님. 이상한 기사라도 쓸까봐 그러지. 걱정 말아요. 내가 다 막아줄 거니까. 아, 과연 계약은 잘 마무리했고? 뭐 고생했다, 잘 갔다 왔냐 이런 것도 아니고 바로 일 얘기부터 할 거예요? 얼굴 보니 잘 갔다 왔네. 내 얼굴은 모르던데요. 못생겼어. 어이구. 그냥 사실 오는 오랜만이라. 너의 밖에선 살 수 없어. 내게 너 하나로 물든 시간만이 흘러갈 뿐이야. 사랑해요, 고마워요. 따뜻하게 나를 안아줘. 아니요, 아니요. 사랑 때문에 나는 살 수 있어. 다시 견딜 수 있을까. 아까는 고마웠어요. 너무 힘들던 시간들. 흔들리지 않은 너를 볼 때면 떨리는 내 입술이 누구나 걸릴 수 있는 감기가 있죠. 뭐 그런 거더라고요. 그런 말 해주는 사람 처음이네. 그 약이요, 저도 먹어본 적 있어요? 아니, 혼자만 들키면 억울하니까. 덕분에 난 좀 많이 풀렸어요. 다음번에 만나면 꼭 생각해볼게요. 이번엔 약속 있어요. 난 말을 안 했어. 기억조차 못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말해야 될까? 그냥 돌아서서 잊어버리면 끝일 줄 알았는데 그렇게 되질 않았어요. 내내 당신이 궁금했고 한 번 더 보고 싶었어요. 드리브 서재원입니다. 반갑습니다, 서재원 대표님. 이름표 저 주면 안 돼요?